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총지출 656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. 올해 본 예산보다 2.8% 늘어난 것으로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의 증가율입니다. 이는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 성장률에 크게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평가됩니다. 내년도 총 수입은 총 지출보다 45조 원가량 적은 612조 1000억 원 규모로 짜여졌습니다. 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 나라 살림의 허리띠를 조였음에도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국내 총 생산 대비 3.9%까지 늘어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 준칙 한도를 넘어서게 됐습니다. 예산안은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감액 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됩니다.